저에게 마디세상 병원은 제가 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곳이자 제 인생의 전환점인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마디세상 병원은 저희 가족의 주치의입니다. 이에 집입니다.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듯이 병원에는 든든한 가장이자 아버지 같은 원장님들이 계시고요. 이제 또 형제 같은 동료 직원분들 그리고 저희 영상의학과 팀원들이 있고요. 특히 저는 4년 전에 조율 원장님께 왼쪽 고관절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가 남다른데요. 저희 딸이 학교에서 운동하다가 팔이 부러졌을 때에도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무릎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을 때에도 전부 마디세상병원 원장님들이 다 잘 고쳐주셔서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짧지만 하루하루를 기억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같은 느낌이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엄청 긴 시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5년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병원이 그래도 서울 동부권에서 대표적인 관절 척추 병원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이제 5년이라고 지났다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병원의 각자의 자리에서 잘 수고해 주시고 또 맡은 바 역할을 잘 해주셔서 이 날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마디세상병원 5주년 화이팅! 마디세상병원 화이팅! 마디세상병원 5주년 화이팅! 앞으로 또 1년, 또 하루 우리가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10주년, 20주년이 올 것 같습니다. 또 그때를 또 우리가 약간 생각해보면 지금보다도 조금 더 환자분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그리고 환자분들과 잘 소통하는 그런 치료를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좋은 직장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내가 우리 시장 참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주년 축하드립니다. 마디세상병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환자분들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